추출을 해보면요, 물은 100도로 끓였어요. 근데 벌써 이렇게 옮겼더니 92도밖에 안 돼요. 린싱을 하겠습니다. 자, 린싱을 하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이렇게 겨울철에는 저희 집이 안 따뜻해요. 그래서 이 도구들이 너무 차가워 있으면 열을 뺏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린싱 필요하고요. 위에서 이렇게 하면 아래로 다 내려가니까 안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린싱 양을 물을 얼마큼 해야 되냐 하시는데, 이런 몸통들이 따뜻해지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컵 데우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 봤거든요. 내가 먹을 컵을 미리 여기다 린싱해서 붓는 분도 봤고요. 그래요. 린싱을 저는 겨울에 꼭 추천을 해드리고, 린싱을 하고 서버에 있는 물을 다 버린 후에 0점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뜸들이기 물을 얼마큼 할지가 나와요. 저는 지금 20g 정도 생각을 하고 원두 분쇄를 했습니다. 자, 아이고, 예, 무게가 좀 늘어서 22g이에요. 근데 이제 이건 제 생각에 여기 물 같은 게 조금 늘어서 그런 것 같고, 오늘 원두는 국내 발효 전문가가 에티오피아 생두에 리치를 넣어서 무산소 발효시킨 거예요. 봉투가 어디서 많이 본거 같으시죠? 네. 엘카페 양 사장님께서 이 생두를 볶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언제 볶았지? 지난주 목요일. 네. 지난주 목요일날 볶았고, 오늘 화요일이니까 딱뭐 그렇게 될것 같아요. 무산소 발효라서 저는 높은 온도에 시작은 하지 않을 거고요. 그냥 90도로 시작을 할 거예요. 지금 22g이니까 저는 뜸들이기 물을 1.1배, 그러니까 한50 정도까지, 50이 넘지 않게 물을 부을 예정이고요. 0점을 잡아도 되고 안 잡아도 되는데, 뭐 저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이제 뜸들이기 시작합니다.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물을 붓는데요. 칼리타는 바닥이 길어요. 그래서 동그랗게가 아니고 약간 길게 늘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렇게. 가운데 시작해서 이것도 옆으로 가시면 돼요. 근데 저는, 벽까지 닿는 추출을 안 한다고 말씀을 보통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이 원두의 가운데를 부으면 흡수하지 못한 부분 다 옆으로 가요. 그래서 굳이 끝에까지 가실 거는 없고요. 이제 끝에 가시면 그냥 물이 쭉, 그냥 쭉 내려가요. 우러날 새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0.5cm 남겨놓고 항상 물을 붓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다 편차가 있으시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데, 그냥 원두 사이로 물이 쭉쭉쭉 흘렀다고 생각해 보시면 아마 옅은, 묽은, 네. 그런 맛이 될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자, 초스가 어느 정도 지났어요. 1차 추출 시작하겠습니다. 칼리타예요. 이거는 칼리타는 어차피 천천히 내려가요. 그쵸? 구멍이 바닥에 아주 조그만 구멍이